청와대 개방은 구중궁궐의 제왕적 대통령을 끝장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자 불가역적 개혁이다. 그런데도 창경궁 격하 운운하며 사진 하나 붙잡고 딴지를 거는 박현민 전 비서관의 뒤틀린 신보가 의려 짠하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왕조시대에 살고 있나? 탁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는 문재인 왕조 시절 누비던 왕궁이었나? 청와대가 태초부터 신성한 그 무엇이라도 된단 말인가? 청와대가 왕 같은 대통령과 탁 전 비서관 같은 고매한 신하들이 머물 때는 고품격이고 수많은 국민들과 때로 모델마저 헤집고 다니는 지금은 초저급이란 말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들이 지키지 않은 약속이 청와대 개방이다. 물통과 밀실 정치의 폐단을 단칼에 쳐낸 것이 지금의 청와대 개방이다. 2022년 5월 10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처음 개방한 이래 8월 15일까지 약 158만 명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89%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이 중 38.7%의 관람객은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의 출생지로 유명한 블레넘 궁전은 1987년 유네스코에 의해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1704년 블레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존 처칠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1954년 영국에서 첫 번째 디올 컬렉션이 열린 장소이기도 하다. 2016년에도 디올은 블레넘 궁전에서 컬렉션을 열었다. 덧붙여 2012년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샤넬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다.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금단의 성역이 아니다. 왕궁에서 패션쇼를 열거나 화보 촬영을 했던 사례도 많다. 화보 콘셉트가 아쉬웠을 수는 있어도 패션 화보 촬영 좀 했다고 품격 운운하는 건 좀스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청와대 개방마저 온갖 친일 프레임 비스름하게 씌우려나 본데 지겹다. 찢쨔.